부엌은 확실하게 업무적인 공간과 아닌 공간으로 조명을 나눠놨습니다. 부엌의 업무적인 공간이라 하면 요리를 말씀하세요. 그렇죠. 요리를 하는 메인 공간은 저희가 조명 지금 보십시오. 메이등 8개. 8개. 예. 2개씩, 3개씩, 3개씩 다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좀 식상하다.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눈부심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COB 타입으로 아래쪽만 빛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딱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에는 굉장히 밝게, 나머지 공간은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서 요리를 하고 있을 때 조금 멋있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쨍하고 밝으면 그냥 일하는 사람 느낌이 들지만 좀 음영에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착 영상을 찍는다고 하면 그 영상에서 담겨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 좀 멋있지 않을까. 사실 여기서 지금 요리 프로그램을 촬영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조명과 네. 약간 아일랜드와 DA 가구의 조합이 유튜브 요리 프로그램을 촬영해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얘는 얘 자체로 따로 조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저희는 이 인덕션을 후드 일체형 인덕션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얘가 가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야를 좀 방해를 하죠. 근데 소방법도 있고, 이 소화기가 지금 여기 소화기 센서가 있는데 가스레인지 시절에 적용되던 소방법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나중에 조금 풀리거나 하게 되면 간단하게 띄고 도배 교체를 하고 인덕션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지금 제작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부터 제가 궁금했는데 이쪽에선 벽인데 이거는 가구입니까? 가구입니다. 아, 저쪽에선 벽이었거든요. 이게 한 가구지만 지금 중간에 공간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복도와 주방 거실을 구분한다는 의미를 가지면서도 얘가 벽이라는 느낌보다 조형물적인 느낌이 들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공간 분리도 하되 가구로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주변의 동선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도 밋밋한 벽인 것보다는 이렇게 조형미가 있는 형태로 놔두는 게 낫다. 뭔가 하나의 오브제 같은 느낌. 그렇죠.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원래 처음에 계획은 이 가구 주변으로 간접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였습니다. 근데 소방 배관이 여기 정확하게 이 자리로 지나갑니다. 이렇게. 아, 그러면 네. 할 수가 없죠. 아쉽게도 앞뒤로만 이렇게 간접이 들어와 있다. 이게 진짜 아쉬웠습니다. 아, 이 감싸도 멋있었겠지만 네. 지금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디자인. 저희가 계획했던 모양이 있는데 아, 이게 나왔으면 훨씬 더 이뻤을 건데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이쪽도 네. 복도로 연출되는 게 아까 전에 이쪽에 저희 거실에서 연결되는 마그네틱이 쭉 와서 복도까지 복도등으로. 자, 여기서 한번 복도 한번 보십시오. 네. 복도를 딱 보면 빛이 저기 하나만 딱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복도에 머물러서 뭔가를 하는 행위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나가면 끝이죠. 걸어다니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내가 이 방으로 가든지 중간에 화장실로 가든지 이 공간으로 갈 수 있는 조도만 나오면 충분하다. 충분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 빛을 많이 안 든 거죠. 그랬다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 있는 느낌으로 여기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혹이 또 필요하시다면 마그네틱 측선 다 그렇죠. 박으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뭐 이쪽도 구경 한번 들어가볼까요?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가 이 집의 메인입니다. 가구 옷방이네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서재입니다. 서재입니까? 우리 조이님이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가 이렇게 책이 예. 들어가는 공간이 맞습니다. 책이 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구를 여기가 이렇게 한 통이지만 일부러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 책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계속 들고 다녀봤지만 우리 또 책가방 세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무겁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렇게 쭉 길게 놔버리면 가구가 100% 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를 또 굵게 하면 고양이 살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명의 위치도 정확하게 저희가 계산을 한 게 뭐냐면 위에 보시면 책을 딱 넣었을 때 책의 이름이 빛이 비치도록 조명 위치가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책의 제목을 딱 볼 수 있도록. 그렇죠. 지금 유리로 해놨지만 실제로 불을 끄게 되면 요 부분이 어두웠을 때 책 이름이 잘 안 보입니다. 내가 읽고 싶은 책,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책들을 디스플레이하면서 이 공간이 디자인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지금 조명의 위치가 딱 여기 있는 거죠. 제가 이 조명 때문에 아 이게 옷방이 아닐까 착각할 정도로 맞습니다. 조명의 활용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안방으로 가보실까요? 여기도 안방입니다. 네. 와 여기 전체적으로 이제 붙박이장과 요 뷰 때문에 여기에 앉아서 요 공간을 조금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플러스
앉는 공간을 수납까지 가능하도록 이 공간을 우리가 서랍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부에 낮은 곳에 있다면 물건을 넣을 때 물건을 꺼내야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위에서 바로 이렇게 바라보고 꺼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이 공간도 낮게 있기 때문에 손잡이가 위에서 바로 보일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디자인을 했고 이렇게도 이렇게 바로 열어서 쓸 수 있는 대부분의 가구들의 손잡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손잡이가 다 빗각 처리가 되어 있고 손잡이 그렇죠. 자체가 조금 뭐랄까 디자인적으로 부르셔서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아닌가. 이러한 형태의 가구는 다른 현장에 다른 회사에 아마 못 봤었을 겁니다. 잘 예. 이번에 저희가 좀 새로 하는 디자인으로 한다고 만들어 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쁘게 나와 있죠. 장등이었고 예. 하이에스 조명을 딱 넣어서 예. 무드를 연출했어요. 여기는 다른 방은 그래도 뭐 메이등이지만 여기는 안방이기 때문에 마스터룸 아닙니까? 맞습니다. 멀티라이트로 조금 더 신경을 쓴 곳입니다. 근데 확실히 느낌 다르죠? 이 분위기가 네. 없어요. 제가 이 멀티라이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딱 중간에 보시면 그 앞에 있는 멀티라이트 두 개는 불이 안 들어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원이 옆에서 봤을 때 전혀 안 보이고 네. 눈부심이 맞습니다.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봤을 때 불이 다 꺼져 있는 것 같은데 바닥은 밝고 그렇죠. 실제로 내가 여기 천장 보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바닥을 보고 이렇게 생활할 때 눈부심도 없고 생활하기도 좀 편안하고 그런 느낌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등이 곽강을 받는 이유가 강원 옆에서 보이지 않고 밑에만 이렇게 비출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고 빛을 흡수하는 또 흑색을 또 선택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신 부분이네요. 네. 그리고 네. 제가 아까 전에 특이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네. 저는 이게 뭔 줄 알아요. 근데 소비자들은 모르실 거예요. 아, 등이 4개인데 여기 하나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하나가 안 들어오는 게 네. 저쪽은 3개고 이쪽은 3개 하면 네. 되는데 굳이 하나를 추가해서 그렇죠. 왜 이 하나가 안 들어오냐 라고 네. 소비자들은 분명히 이게 불량이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하시거나 네. 혹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제가 조명 회사로서 풀어드릴 그렇죠. 수 있는 방법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전이 발생했을 때 이상전원이라고 맞습니다. 무조건 네. 붙거든요. 보통 걸 다 죽이시던데 네. 여기는 딱 살리셔서 보통 저희도 다 죽입니다. 근데 고객님이 원하시면 살려드려요. 살려드릴게요. 이런 네. 게 따로 또 해놓을 수 있는 부분을 네. 일체화시켜서 똑같은 조명으로 연결해 주셔서 디자인적으로 살리고 기능적으로도 전혀 죽이지 않으시고 네네. 그리고 사실 이게 필요하거든요. 정전이 일어날 일이 요새는 잘 없다 치지만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이고 비상 대피 등이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 GMS 대표님은 신경을 쓰셨다는 점 오늘 이렇게 제가 집을 이렇게 싹 한번 보고 나니까 제가 만약에 저희 집을 인테리어 한다면 대표님께 의뢰하지 않을까? 아, 좋죠.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이 정도 크진 않습니다, 대표님. 이 정도 큰 집은 없지만 네. 그래도 대표님의 이 정도 디테일과 조명의 진심이라면 저는 대표님께 의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70평대의 멋진 해운대에 있는 위치한 아파트를 구경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대표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할 수 있었던 건데 촬영 이렇게 재밌게 해주시고 조명 이렇게 설명도 잘 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혹시나 저희 채널을 보고 연락을 혹시 오신다면 네네. 조금이라도 조금 더 좋은 조명 넣어주시고 히트 조명에서 지원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히트 조명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